네,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알아보는 현재 이슈. 자, 지금 검색어를 보니까요, 김태호라는 검색어가 상위 랭킹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김태호 PD를 얘기하는 말 같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김태호 PD 워낙 유명하죠. 무한도전 하면 김태호 PD, 김태호 PD 하면 무한도전이라는 수식어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일 정도로 MBC의 고정 식구이자 무한도전을 거의 만든 그 PD인데, 이 김태호 PD가요, 지난해부터 이 무한도전을 무한도전2로 좀 새롭게 꾸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자, 김태호 PD가요, MBC 무한도전을 떠나고 이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서 오는 3월부터 시즌2를 방송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각종 언론사들, 방송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태호 PD가 최근 MBC와 출연진들에게 자신이 2월까지는 무한도전을 연출해 나가겠다라고 뜻을 이미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계속 무한도전2를 새롭게 꾸미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었는데요. 하지만 MBC의 파업 등으로 인해서 시즌 1 종영 시점이 미뤄졌다가 최근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현재 김태호 PD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안팎으로 김태호 PD의 이적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지만 김태호 PD는 이를 번번이 부인해 왔었죠. 자, 실제 김태호 PD 지난해 12월이었죠.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김태호 PD가 당장 무한도전을 그만두기보다는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무한도전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태호 PD가 무한도전을 떠난다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 무한도전 관계자는요, 3월 말봄 개편을 맞아서 이 무한도전이 일정 기간 휴식을 갖고 앞으로 시즌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존에 김태호 PD의 제작진의 휴식을 주고 새로운 제작진이 이어가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 개편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고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떡해요. 김태호 PD 13년 적은 연도가 아니에요. 13년 동안 무한도전을 정말 큰 프로그램으로 M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애정이 깊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의 길이라고 보여지리라고도 또 생각이 듭니다. 뭐든 기존의 방식이 좋았다고 한들, 그것만 꾸준히 이어나간다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논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한도전 팬들 굉장히 많은데, 김태호 PD 떠난다고 하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슬퍼요. 예. 괜스레 무한도전 옛날 방영했던 방송을 또 보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